안녕하세요, 편집자 초월인입니다. 세월 지나도 난 변하지 않아. 노래방 고인물 소환하는 18번 애창곡본 지금 시작합니다. 그 차렷 자세를 오래 해본 그렇죠. 사람 분위기거든요. 아, 자세가 너무 좋으신데요. 눈인 같다. 동물과 함께 많이. 동물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눈과 그냥 소통을 할 때 저런 눈빛이 나와요. 아 이거 이건데. 이건 진짜 음치. 진짜 음치. 진짜 음치. 트러쉬도 네. 그러신 분이요? 네, 저도 음치.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제일 궁금해. 궁금한데. 야 이거 폴킴 비야. 비가 내리다 말다 우산은 챙길까 말까 TV에 맑음이라던데 네 마음도 헷갈리나 봐 It's drumming down To my memories 지직거리는 라디오에서 또 뻔한 럽송 잊고 있던 아픈 설레임 널 생각나게 우리 걷던 이 길 위에 흘러나오던 멜로 걸걸었었지 넌 어딨니 하늘은 이렇게 맑은데 위에 젖은 내 마음을 따뜻하게도 비춰주던 너는 나에게 살 같아 그런 널 왜 난 보냈을까 Goodbye
실력자라면 디테일한 실력자 타투 디자이너, 음치라면 엣지 있는 음치 모델입니다. 저랑 같이 PC방 간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네, 모델학과 재학 중이셨었는데 제가 라면을 끓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어? 형주 형! 형 왜 그래? 상관하지 마, 누가 그게 우린 길이. 장문복 씨의 그 3년 전 추억 때문에 그러니까요. 무슨 얘기가 나와도 예, 아 라면이 자꾸 떠올라. 자, 5번 미스터리 싱어. 장문복의 남자. 네. 5번입니다. 5번! 진짜 실력자라고? 모델 같은데. 갑자기 좀 있어요. 아니. 이제 그만하자. 다시는 마주치지 않도록 그렇게 지내자. 맘 졸이며 널 기다린 하루 보다 어쩌면 혼자인 게 더 편할 테니까. 그런데 왜 지금 나 네가 없는 하루하루가 왜 이리 힘드니. 네가 보고 싶다고, 너무 보고 싶다고 전하지도 못할 말들을 하곤 했어. 이제야 내 맘 닿을 것 같은데 괜찮다고 말하던 친구들의 위로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겨우 웃어보지만 아무리 달려봐도 결국엔 그 자리에 난 너를 그리워하는가 봐. 미안해 나 지금 너에게 달려가고 있어. 차마 내게 할 수 없던 말 이젠 고백할게. 너를 사랑한다고, 너무 사랑한다고 바보 같은 내 맘 받아줄 수 있겠니. 이제야 네가 날 알 것 같은데. 아는 사람은 맞나? 근데 들어봐야 돼. 이렇게 난 널 그리워하는데. 당신은 왜 안 살면? 실력자라면 가수가 꾸몄던 JYP 주차장 관리자. 음치라면 프로게이머가 꾸몄던 JYP 주차장 관리자. 아, 저 어제까지도 제 차 주차해 주셨어요. 아, 그래. 눈 밑에 다크가 장난 아니에요. PC방을 너무 자주 가는 그런 느낌이야. 잘한다. 이 주차부스에서 틈틈이 노래 연습을 하는 모습을 보여. 아, 여기서 노래 연습은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활짝 웃으셨어.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 굳이 JYP 주차장에 와서. 5번! 실력자라고? 만약에 실력자면 그건 엄청난 빅뉴스지. 이 명곡인데. 어려운데 이 노래. 제발 잘 불러. 이거 명곡이거든. 어느새 길어진 그림자를 따라서 땅거미 진 어둠 속을 그대와 걷고 있네요. 손을 마주 잡고 그 언제까지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 눈물이 나는걸요. 바람이
걸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대를 안아요 약하기만은 내가 아니에요 이렇게 그댈 사랑하는데 그저 내 맘이 이럴 뿐인 거죠 혹시 그대 있는 곳 어딘지 알았다면 겨울 밤 별이 된 그대를 비췄을 텐데 어떤 날도 눈물에 젖었던 슬픈 밤에도 언제나 그 언제나 곁에 있을게요 지금 우리의 꽃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이 순간에 내 모든 걸 당신께 주고 싶어 이런 가슴에 그댈 안아요 끝없이 내리며 우릴 감싸워 거리 가득한 눈꽃 속에서 그대와 내 가슴에 조금씩 작은 추억을 그리나요 영원히 내 곁에 그대 있어요 구독자 건달이면 우리가 나쁜 소리를 못 하잖아요. 걔 바지 기장이 건달 기장이 아니에요. 맞아. 버즈 선배님이나 SG 워너비 선배님들 노래를 기깔나게 부르던 남자 친구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실력자네 실력자네. 저 사람 실력자인데 이분이 음치고. 와이프가 저한테 얘기를 한 게 크리에이터랑 네네. 구독자랑 이렇게 같이 또 합을 짜서 나오는 것도 쉽지 않다. 아~ 이 얘기를 내가 언제 그런 얘기 했어? 아니 아까 그랬잖아. 이거 와 이 노래 실력자 대단하겠네 우리 함께했던 날들 그 기억들만 남아 너를 지워야만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했던 날들 자꾸만 너 떠올라 너를 보내야만 내가 살 수 있을까 거짓말 떠나지 마 제발 사랑하잖아 나 혼자 남겨두고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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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넌 어디에 네가 필요한데 Oh baby 내 사랑아 이제 그만 내게 장난처럼 그렇게 돌아 아프고 아픈 만큼 지치고 지칠 만큼 지워봐도 참아봐도 네가 떠올라 너도 나처럼 아프잖아 너도 나처럼 힘들잖아 돌아와 내게로 잊지 못할래 사람아 아직 너를 위해 바보처럼 살아가는데 Oh,
세 명인데 살다. 야. 잘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셋 중에 한 분은 실력자고 두 분이 움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사는 게 아니래. 너 없는 하늘에 창 없는 감옥 같아서 사랑이 말했던 내 색조차 알 수 없던 날 잠이 드는 순간조차 그리웠었지. 살다가 너 힘들 때 나로 인한 슬픔으로 우려낼 때까지 울다가 너 지칠 때 정 힘들면 단 한 번만 기억하겠니. 우리 마지못해 웃는 거겠지. 내 곁에 있어도 나의 곁에 있어도 눈물 나니까. 틀어놓고 아무리 애써봐도 지워지지 않을 그리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거칠 것이 없는 나라서 사랑해 모든 걸 내던집니다. 끝이 결코 행복하지 않아도 내 가슴이 가는 대로 따라걷는다. 그댄 내가 사는 사랑입니다. 아 근데 또 여유가 있어. 제발.
저 여유. 저 여유. 실력자라면 악세사리 파는 동대문 폴킴. 음치라면 영화관 음치 미소 지기란. 음성이 아주 아름다우실 것 같은 느낌. 얼굴 가죽만 들어올리고 있어요, 정말로. 자기가 부른 노래 아니야? 연기하는 사람인가? 저 미소가 즐거운 미소 같지 않아요. 4번입니다. 저 여유. 야, 저렇게 여유가 있다고. 네가 없는 자리는 투명한 꿈처럼 허전한 듯나를 감싸고 아직 내 맘에 서로 마주하던 그 눈빛을 이어주는 길이 남아있죠. 돌아선 난 날들이 서러운 걸요. 무딘 마음이 이 자리에
미치겠다. 야 이거 떨린다. 와. 미치겠다 우리가 이기는 거. 사랑은 수염 없이 찾아와. 내 가슴을 떨리게 만들죠.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를. 그냥 만져보는 나를 보내요. 두근거리는 마음을 달래고. 그대에게 전화를 했지만 들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 오늘따라 너무 그리워져요. 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약성군 아니에요. 살찐 모습도 빵 먹고 찐 체형 같아요.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네. 손이 되게 예뻐요. 단 한 번도 요리를 해본 적이 맞아, 없는 맞아. 분이에요. 이렇게 립싱크 할 때 보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 얼굴하고 잘 맞아요. 김기리 씨 의견은? 2번, 6번 정확합니다. 자신 있다. 집에 가겠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 있다. 아 2번, 6번. 아 어울리네. 유정이 너와 나 사랑했던 날 모두 이제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다시 돌아올 순 없겠니. 너는 세상 어디에서도 조질 수 없는 날 위해 소리 없이 끊는 전화 몸서리치게 네 모습 더욱 그리워 너의 따뜻한 목소리 이젠 더 이상은 내 것이 아닌데 이정이 너의 기억 저 멀리 잠든 추억인 거니 아직도 널 잊지 못해 견딜 수 없어 눈물로 하루를 삼키는 내게 제발 다시 돌아올 순 없겠니 너무 세상 어디에서도 숨 쉴 수 없는 날 위해 돌아와 와.
유명한 모델계 이현우. 어허. 음치라면 박효신 닮아 유명한 음치 미래 오빠. 노래를 잘하고 네. 박효신까지 닮았으면 벌써 유명해도 네. 벌써 유명해졌어요. 굉장히 오늘따라 호흡이 잘 맞는데. 근데 미래 느낌은 있어요, 확실히. 미래 느낌 있고요. 네. 하지마 노래를 피해 난 혼자 울고 있었어 내게 주었던 아픔을 되돌려 받으며 용서해줘 너의 사랑을 몰랐었던 나의 자만이 사랑이 나에게는 얼마나 소중했었는지 내 멋대로 너를 보냈었지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던 너를 냉정하게 뒤돌아서며 미련조차 난 없었어 그게 멋있는 이별이라 믿고 널 보내며 실력자 영업사원, 음치라면 레드카펫 찍기는 음치 경호원. 경호원이라면 항상 타는 방향에 가르마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은 반대쪽 가르마를 탔어요. 아니 저분은 나대는 성격이 아니라서 해주는 대로 받는 분이에요. 아 음치 같아요. 음치요. 아. 네가 없는 자리는 투명한 꿈처럼 여전한 두 나를 감싸고 낮은 구름같이 녹아
실력자라면 10년차 미용사 화리. 어? 어? 아, 저, 그럴듯하다. 6개월차 바텐더 음치 화리. 6개월차 된 바텐더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 크림으로 봤을 때는 얘. 그러니까 6개월 예. 정도 되면 자신감 붙을 때거든요. 근데 약간 술 섞는 게 느낌이 어색했어요? 어색해요. 왜냐면 이 친구 술을 못 마셔서. 어 이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래 그래. 여러분. 이거 입이 잘하는 입이 아니야. 혹시 아, 입을 잘 못 벌리는 입을 잘 못 쓰는 거 같아. 음치죠. 아, 무조건 음치인가요? 3번. 나중에 저희 샵 한번 놀러 오세요. 근데 아까 립싱크 목소리보다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좀 얇죠? 아니, 톤이, 목소리 좀 얇아. 톤이 굉장히 높으시고 맑으신데. 톤이 아닌데? 잘할 것 같아. 설마. 아닌 것 같아. 내 한마디가 모자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말하는 거에도 되는데? 립싱크 아니야? 한 걸음이 모자라서 한 번 더 그리움을 놓지 않죠. 보이나요 나의 눈물이. 삼키고 또 삼켜내봐도 넘치는데 그대는 언제쯤 이런 날 돌아보나요?
지켜야 돼. 예, 너는 뛰쳐나가 차문을 부술 듯이 닫으면서 난 머리를 쳐박고 한숨 쉬어 핸들을 안으면서 이런 광경이 너무 익숙해 이제 웬만한 싸움에는 상처도 잘 안 나 이제 명품 쇼핑할 때처럼 너무 깐깐해니 기준을 한번 화내면 뒤끝 장난 아냐 적어도 이준을 까니까난 성격이 너무 물러서 아베바 찬다 최적화 돼 있어요. 정말 100% 지금 넘치는데요? 너무 인위적이에요. 모든 것이 제가 볼 땐 적은 실력자 아니에요. 연습니다. 실력자라면 최자 한번 와주세요. 스테이크 맛집 사장님이고요. 음치라면 개코 한번 와주세요. 올드 카트닝 전문가 음치입니다. 동호회에서 뵌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표정이 아, 잠깐 좀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박자 타는 거 너무 좋다. 몸에 그루브는 있는데. 야 목소리는 네. JK 김동욱 씨. 4번입니다. 4번! 어, 약간 미소 500인데 지금? 왜 웃지? 상금 타는 듯인데. 물, 아, 여기 물 한 모금만 부탁을 하시는데. 아니 물 마시면 실력자의 확률이 높아요. 물 마시면. 7분이라 마지막 무대 했는데 그때 느꼈던 그 기분이에요. 음치 기운이네요. 아. 자 그러면 솔직히 말할게 난 아직 준비 안 됐어. 지쳤어 조금 너 향한 사랑은 조금 이 벗겨진 반지처럼 빛이 발했어 오늘 은 이별은 말해야 될 것 같아 지겹거든 너랑 잤을 때마다 항상 내가 죽일 놈이지마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처음엔 쉬웠어 너와 함께 나는 게 난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숨기고 또 지웠어 사랑에 취해 내게 기대고 너란 퍼즐에 날 억지로 맞춰 키웠어 하지만 이제 난 지쳤어 네가 맞는 내게 난 숨이 막혀 오른데 너 점점 더 내게 바라는 게 많아졌어 마찰이 찾아졌어 네가 사준 구두금처럼 사랑이 달아졌어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거 내가 잘할게 내 잘해달라 말 이제 두 번 다신 안 할게 네 말 안 할래 그동안 참아왔던 이별을 나 오늘은 내게 말할래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어긋날 때면 전부 내 탓이지 뭐 마치 죄인인 것처럼 난 한 걸음 물러서서 아무 말도 안 해 완벽한 너한테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인 걸 예 이제 이렇게 고음을 내신 거 아 그래 아 오랜만에 헐키 금지된 사람 그쵸 실력자라면 동탄반도체 공장 김경호 음치라면 흥만 나는 효도 관광코스 김기사 아, 김기사님 분위기가 좀 나는데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왜 낭비 아시네요 실력자 아 실력자예요? 실력자. 기사님들이 되게 흥 많고 재밌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음악을 좋아하세요 예, 그 재밌는 분 같아요 어? 너무 안 어울리는데? 연결구리? 아니 딱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를 떨어뜨리시다니 정말로 맘마모 미워할 거야 눈을 피하게 야 보통 내공이 아니에요 안 흔들리네 안 흔들리네 내 사랑에 참고야
잘할 것 같아. 아, 잘하네. 친구일 것 같으면 잘하네. 아니, 몰라요. 가슴을 타는지 살 순 없나요? 아직 한 명. 아무런 느낌도 없는지. 네, 옆에 있는 친구일 것 같아. 일단 모습으로는 옆에 있는 친구가 더 잘해요. 다음이 또 있다면 그때 늦지 않게 마음껏 더 사랑할 텐데. 그대 혹시 기억하나요?
우리 정말 어렸을 때죠. 짓궂게 그때 마음 아프게 했죠. 맘에 없는 말들로 상처만 주나죠. 그땐 정말 알지 못했죠. 내가 버린 게 어떤 사랑인지. 이젠 제발 그런 일 부디 없기를. 나 아껴주고 지켜줄게요. 그대 하나만을 난 기다린 거죠. 조금은 멀리 돌아왔지만 더 기다릴게요. 늘 바라볼게요. 이런 날 받아줄 수 있나요? 내게 준 사랑 모두 갚아줄 수 있게. 맞아. 다시 못 볼 줄만 알았던 그대 지금 내 곁에 있네요. 더 이상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요. 나 안아주고 사랑할게요. 그대 하나만을 난 기다린 거죠. 조금은 멀리 돌아왔지만 더 기다릴게요. 늘 바라볼게요. 이런 날 받아줄 수 있나요? 나 후회만큼 더 사랑할 My love.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넌 어떻게 사는지 참 궁금해. 날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다 잊었던 거짓말하는 내가 참 미운나. 다른 사람 또 만나 행복할 네가 가끔 내 생각할 때의 질 표정이 참 궁금해. 날 보는 불키며 단청 피던 아름답던 그날처럼 좋은 사람 만나 사랑받고 너도 이젠 웃을 수 있길 잘라냈던 우리 그날처럼 문득 들려오는 너의 소식에 가끔씩은 시도 괜찮다. 너에게 듣고 싶던 말 좋은 사람 만나 미안해 다시 돌아갈 순 없지만 아름답던 우리 그날.
플라워 플라워. 음치야 음치. 아 잘하실 것 같아. 음치 아니야. 아니야 잘할 것 같아. 아니야 못한다. 연기하는 거야 연기하는 거. 연기하는 거. 떨고 계신데. 그 수많은 별.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자리성한 인사가 무색할 만큼 5번 이래네 괜한 우려였는지 서먹한 내가 되려 어색했을까 아 노래 잘한다 어제 나의 전화를 받고서 밤새 한숨도 못 자 엉망이라며 수줍게 웃는 얼굴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때 우린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쑥 나도 몰래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좋은 친구처럼 편하게 받아주겠냐고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하는 게 내 삶의 이유라 말야 긴장하고 있어 혼자서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얼굴이냐 이과 얼굴이냐를 묻는 것도
이적골 아니세요, 이분? 다시 돌아올 거라고. 이적씨랑 같은 두개골을 갖고 계시네요. 연습이 덜된 음치. 수사단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엔딩 무대 곡이랑 누가 어울릴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오랜 옛날이었지. 난 작고 어리석은 아이였고. 내가 버린 건 어떠한 사랑인지 생애 한 번 뜨거운 설렘인지 두 번 다시 또 오지 않은 건지 그때 미처 알지 못했지. 자꾸 어리석었다는 것을 내가 버린
그리고 여사 버전도 만들 예정인데요. 너무 뽀에서 이분은 꼭 넣어야 한다 싶으신 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